더 빠르게, 더 강하게,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.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. 김건희 여사에게 묻습니다. 남편의 거부권이 면죄부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놓고 나서려나 봅니다. 김 여사는 최근 캄보디아 총리 내외 방한 당시 공식 오찬장 등에 나섰습니다. 153일 만이었습니다. 방한한 외국 정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행보하는 것인가 했습니다. 아니었습니다. 첫 행보 사흘 후인 5월 19일에는 일제강점기 때 반출됐던 사리반환 행사에도 등장했습니다. 21일에는 배우자 없이 단독 행보에 나섭니다.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,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았습니다. 김 여사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. 나 말리지 마.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거니까. 라고 말이죠. 시점이 매우 공교롭습니다. 김 여사의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돌연 교체됐습니다. 그리고 윤 대통령의 수족 같은 찐윤, 진윤 검사들로 바뀝니다.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이어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. 집권 2년 만의 기록이라 1년에 5번씩 거부권을 행사한 셈입니다. 역대 대통령실 1등일 겁니다. 거부권을 넘어 이제 거부왕에 등극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거부왕은 짐과 가족을 향한 의구심은 용납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. 거부왕의 신하들은 헌법에 위배된다 운운하고 있지만 그렇게 볼 국민은 소수인 것 같습니다. 이 신하들이 전정부 때 곧잘 하던 일이었습니다. 그러니 그저 왕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김 여사는 아직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 복권 된 것 같습니다.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 맞서자 덩달아 용감해진 것 같습니다. 김 여사는 디올백을 받는 자리에서 잠잠해지면 남북통일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금 통일부는 어쩌면 김 여사가 빛날 일정을 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하는데 막지는 않겠습니다. 단,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고발인들이 그랬듯 피고발인인 김 여사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십시오. 거기서 디올백 수수, 주가 조작, 양평 고속도로 굴절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밝히십시오.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세요. 대통령실 내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 상시 감시를 받으시란 말입니다. 특히 21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김건희 종합특검도 잘 받으십시오. 그리고 남편에게 잘 얘기해서 이 특검법은 절대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하십시오.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